셋탑박스로 시청 중 간헐 쪽으로 전원이 꺼지거나 켜져요. 셋탑 사용 시 간헐 쪽으로 전원이 꺼지거나 켜지는 경우에는 셋탑의 이상 신호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이벤트 로그 확인 방법. TV 리모컨의 홈 또는 메뉴 버튼을 눌러 설정, 고객 지원, 고객 지원 정보를 선택해 주세요. 고객 지원 정보 화면에서 리모컨의 방향 버튼을 이용하여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이벤트 로그에 정보가 있을 경우 외부 기기에 의하여 TV가 동작된 경우입니다. 간헐적으로 발생한 날과 일치한다면 외부 기기를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 지원 정보 하단에 이벤트 로그 정보가 없을 경우 외부 기기에 의한 오동작이 아니오니 TV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TV 애니넷 플러스 설정 해제 방법. TV 리모컨의 홈 버튼을 눌러 설정, 일반, 외부 기기 관리에서 애니넷 플러스를 선택하여 해제로 변경해 주세요. 셋탑 이용 시 HDMI 케이블 확인 및 재연결. 정품 케이블 사용을 권장합니다. 인증된 HDMI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으면 화면이 보이지 않거나 연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품 로고를 확인하세요. HDMI 케이블에 울트라 하이 스피드 HDMI 인쇄 또는 각인을 확인하세요. 셋탑박스와 TV를 연결하여 방송 시청 시 HDMI 등 외부 입력 연결선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TV 리모컨에서 홈 또는 메뉴를 눌러 설정, 고객 지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지금 업데이트를 선택해 주세요.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동안 TV를 끄지 마세요.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TV가 자동으로 꺼졌다 켜집니다. 이때 화면 및 음향 설정은 모두 초기화될 수 있으니 미리 설정 값을 메모해 놓은 것이 좋습니다. 최신 버전 발견 시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세요.